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로서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아니었기에 받지 않았다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자세히 보면은 궁극적인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아벨은 선했고 가인은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즉 가장 먼저 것으로 정성껏 주님께 나아갔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만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정성,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정도의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던 가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가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분명히 그 죄는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함이라는 그 별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시작했습니다. 내적인 마음이니까 사실 밖으로 보여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전하지 못함이라는 그런 겉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단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지고 팽창하면서 동생을 결국엔 죽이는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마저도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조금 덜 순전한 마음, 제물을 드리는 자세였지만 이것이 질투심으로 전이되고 살인으로 전이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우리가 용납했을 때그 죄가 더 커지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그 죄를 다스려야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여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 가인에게 이르러서는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즉 경작물을 주지 아니하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죄가 증폭이 되고 저주가 증폭이 됩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형벌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에, 가인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를 베푸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 배나 받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실 죄가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보면요, 유리하는 자, 즉온 땅을 정처 없이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서 정착해서는 안될 자가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형벌도 잊은 것 같습니다. 지었던 죄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미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의 삶과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4장 23절에 보면요, 람에게 말은 칼의 노래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이요, 그 이루어낸 그 문명이 범죄의 재생산과 무질서의 확대로 이어져 가고요,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새롭게 낳은 셋, 그는 어떤가요? 많은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기록뿐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쪽이 아니면 저쪽,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을 선택하든 지옥을 선택하든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든지 여호와 앞을 떠나든지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 삶을 다해서 부르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요, 하나님께서 온종일 더욱더 큰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